누굴 이렇게 의심해요? 말해라. 상대방 그러겠죠? 그쵸? 그 의심 때문에 언니가 내 집에서 못 있고 자꾸 상대방 집 앞에서 기웃고 기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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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있잖아. 그쵸? 장난하니? 어? 언니가 나보다 몇살좀더 먹은 것 같아요. 내가 43살이니까 언니 43살이죠. 그쵸? 어? 근데 이 사주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일부정사 없어요. 본인 사주가 이부정사 없어요. 삼부정사 없어요. 내 남편이랑 잘 사는데 겉보기만 잘 살아요. 겉보기만 남들이 봤을 때 아, 요보 당신. 모임만 요보 당신. 그러나 속으로 봤을 때는 네 남편도 바람을 피해야 되고 너도 바람을 피해야 되고 알았어? 어? 그냥 탑만 세워진 거지 탑 속에는 아무것도 안 들었다는 거야. 가정만 유지한 것뿐이지 그탑 속에서는 겉보기만 그러니까 그냥 멀쩡하게 보이고 네가 겉보기에는 네가 무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어? 돈잘 벌어다 준 사람 있는데 딱 남이 봤을 때는 그래. 그러나 나는 애롭거든. 그치? 나는 애롭거든. 애롭다 보니까 나는 한 사람 갖고 절대 만족을 못 느껴요. 본인 사주가. 응? 또내 성격상. 왜? 항상 다른 일을 또 추구를 하고 있고, 또 다른 일을 추구하다가,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. 야, 있을 때 잘해. 딱 그게 언니예요. 있을 땐 졸라게 튕기는 거야. 개무시하는 거야. 남자하고 나발이고. 뭔 말인지 알겠어? 개무시했다가, 상대방이 딱 바람을 피운다든지 나한테 하는 행동이 틀려지면 그때서야 아 뜨거워 아닌가요? 맞죠? 아 기어드란 소리도 해요 이제 어? 그쵸?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경질이 되게 날카로웠어요. 내 집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내 집에 신경 안 써요. 그리고 언니 사주 자체가 내 남편하고 입을 두고 한 집에서 못 살아요. 떨어져서 살아는 사주예요. 알았어요? 에이, 씨발, 진짜 짜증나네. 나 이래서 대한민국 전국에서 나 욕쟁이 소문났어. 그쵸? 근데, 어쨌든 이것도 점이잖아요. 그쵸? 점이야. 언니가 이 사람을 잡으러 지금 온 거잖아. 이 사람 마음이 어디까지 도망을 가고 있는지. 그렇잖아. 내가 봤을 때는 100%다 하면 90%는 도망갔어. 근데 10% 잡으려고 잡고 싶은 마음이 나 지금 보러 온거 아닌가? 그치? 맞지? 응? 근데, 내년, 이 사람 잡고 싶으면 내년 3, 4월 때까지 언니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돼. 알겠어?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살아야 돼. 왜? 이 사람 갖고 놀 때는 언제고? 왜? 지금 와서 8월 달부터. 이번 8월 달부터야. 지금 지나갔죠? 8월 달부터, 7월 달부터 사이가 멀어지라는 수거든. 아가 아니라 기모, 기모 아니면 아니라 말을 해요! 맞아요. 씨발, 진짜 짜증나네, 진짜. 이러니까 나 졸라게 댓글 욕도 먹는 거예요. 무슨 무당이 떽떽거리냐고. 아, 대답 안 떽떽거리지 마. 안 떽떽거려요? 그쵸? 7월달, 8월달. 남자하고 나가 입을 수가 있으라는 수야. 이렇게 되면 남자 도망을 가라는 수야. 근데 내가 자꾸 도망가는 사람한테 가지마, 잡으면 더 도망가겠지. 알겠어?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년 3월달까지는 분명히 이 사람하고 둘을 돌리라는 수야. 그래, 언니, 너는? 못 돌리겠다. 왜? 이 사람 여자가 있거든. 있으니까 돈을 돌리는 거야. 알겠어? 그럴 때는 과감하게 3, 4월 때까지는 봐달라 말을 하는 거야. 진짜 입을 하기 싫으면. 이 사람이 진짜 좋으면. 알아듣겠어? 이 사람을 자꾸 캣다가는, 자꾸 캣다가는 정말, 그래, 나 얘랑, 살림 산다. 그럼 어쩔 건데? 그러면 어쩔 거냐고. 누구만 손해? 언니 니만 손해야. 그렇게 한번 물어봅시다. 내 남편한테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. 그쵸. 그래서, 뭐, 사랑을 다 지금 마음이 그래요. 그래서 아까 떨어져 사는 부부. 그래서 내가 변화를 좀 싸서 여기 가서 살고, 저기 가서 살아라. 여기 가서 살아라. 꼭 일적이 아니더라도, 뭔 말인지 알아듣겠죠, 그게. 그러면 이걸 안 들키라고, 쉿쉿쉿, 이래요? 그럼 전부로 이어왔어요. 그쵸. 이것 때문에 전부로 안 놓고. 그쵸. 응? 아니, 나, 내 그냥 얼마 언제쯤
남편 하는 일이 잘 되겠나. 아니 이게 제일 큰 우선이고 걔 나바 같은 소리 하지 마. 조그만 소리 하지 말고. 어? 이제 지금 언니한테는 남편은 알아서 하는 사람이었지 언니가 신경 쓴 사람은 아니었어. 맞아. 언제부터 남편 신경 쓴다고 여기서 카메라 대니까는 허디 이상한 생각하고 잡혀서 머리 확 다 뽑아버릴까 봐. 다시. 남편 많이 힘들어요. 네, 힘들어요. 많이 힘드니까 전화 한 통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세요. 뭔 말인지 알겠어요? 네. 지금 언니 네가 솔직히 내 남편이 잘 돼야 좋은 거 아닌가? 그렇죠? 그럼요. 내 남편이 솔직히 내 집을 걷어도 내 남편이 걷지? 이 사람은 걷지는 않아요. 맞아요. 이 사람은 철사 같은 사람을 언니가 몰랐어. 그러나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언니가 마음에 치료가 된다 하니 가만히 봐주고 있는 것 뿐이야. 알았어? 삼류 드라마 찍지 마시고, 어? 내 온 뿌리는 내 남편의 일이란 말이야. 한번 물어봐. 왜 자꾸 남편이 쇳덩어리가 보이는 일이 뭘까? 그쪽 일을 해요. 그쵸? 네. 이걸로 뭐 쇳덩어리 뭐 파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? 조명. 방송 아, 조명. 이거 미국구나. 방송 조명. 아, 방송 조명? 예. 네. 아, 우리도 방송에 내보내주나요? 우리 옹은TV 좀 내보내주지, 방송에. 장난이고. 지금 되게 흥겨워요. 일이 힘들단 말이야, 네. 남편이. 뭐 옛날에 남편이 알아 뭐 다 쓸었다면 지금 한두 개밖에 없어요. 네, 맞아요. 지금. 그렇죠? 그러니 지금 남편이 언제 잘 될까요라는 족 같은 소리는 그만하시고. 어? 이 남자가 나한테 바람 나서 안 도망갈 거예요. 언제 도망갈까요? 아니면 나한테 언제 다시 돌아올까요? 옛날처럼 나한테 언제 다정하게 대해 줄 거야. 그게 우선인 거예요, 지금 언니는. 그렇죠? 목적이 그럼 언제쯤 다정하게 대해줄까요? 옛날처럼. 옛날처럼? 아, 열받네. 어, 끝났어. 끝났다고. 끝났다고? 끝났다고. 끝내야 돼? 끝내세요. 끝내시고 네 남편한테 잘하세요. 그리고 3월 달까지만 조용히 지켜보시고 욕으로 차세요. 야, 꺼져. 그러시면 그 남자가 반대로 언니한테 만나달라고 애원하지. 언니가 자꾸 그 남자한테 했다가는 잘려요. 언니가 잘려요. 응? 언니, 나뭇게 아무리 좋아도 내 서방께 제일 좋은 거야. 뭐 그런 거 말고 내 서방 밥이 제일 좋은 그쵸. 거고. 그치? 내 서방 다 챙겨. 이 또라이 언니야.